네, 안녕하세요. 매뉴얼 마스터입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또 영상 올리네요. 또 블로그 같은 주제죠. 근데 왜 올릴까요? 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투스토리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내용 정말 알찹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들어주신 분들, 정말 계속 들어주신 분들은 식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히스토리 정말 간단하게 언제 시작했냐? 21년 4월에 승인 받았어요. 애드센스. 그 다음에 1년간 운영 보고를 해드렸고, 1년간 총 수익은 1년 동안에, 그러니까 10만 원 되면 이제 구글이 인출하기 시작했는데, 1년 딱 되고 나서 딱 1년 동안 12개월 동안 11만 원 정도 벌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1년 뒤에 창뭐 그리고 작년이죠. 22년 5월 달 7일 지났을 때, 아, 너무 좋다라는 영상 들렸죠. 아, 이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저는 10개월이 지나 10만 원 모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120, 12만 원쯤이면 한 달에 만 원꼴로 벌었기 때문에, 와우. 근데 한달만 원꼴 이제 8일밖에 안 지났는데 4.7달러? 4,700원 벌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남겨드렸고, 그다음 한 5개월 뒤인 10월달, 22년 10월달에 또 7일 지났는데, 이건 더 놀라운 기록입니다 하면서, 아, 7일밖에 안 됐는데 7천원 벌었어요 라고 이제 영상 남겨드렸죠. 그리고 나서 올해 저번 주에 제가 논리를 놓자다 하면서, 야, 1월 달인데, 2023년 1월 달인데 7일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 벌었습니까 하면서 10만 원번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21년 1년 동안, 21년 4월부터 22년 4월까지 1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 벌었던 것을 7일로 압축해, 3분의 1로 압축해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4728 하면은 한 달에 이제 4만 원벌수 있어요 라고 이제 남겨드렸죠. 그 바로 저번 달에 3만 2천 원 벌었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벌었는데, 이 영상을 남겨드린 이유는 뭘까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영상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게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죠. 계속해서 늘고 있다. 왜냐면 저는 꾸준히 포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말했죠. 너한 달에 몇 포인트 그거 벌어? 근데 나한 달에 2, 3포밖에 안 해. 근데 2, 3만 원 그냥 들어와. 난 가만히 있는데. 근데 3, 4만 원 계속 늘고 있어 라는 게 포인트였죠. 근데 1년 뒤에는 계속 7, 8만 원 보고 있어. 7, 8만 원 벌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한 달에, 나는 한 달에 2, 3포 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포씩 하게, 일주일에 1포 하면 한 달에 4포?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하나 더 해. 5, 6포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은 그냥 난 가만히 있지만, 그냥 뭐 일어난 일을 그냥 포스팅을 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나중에 피스토리, 저는 연금형 블로그를 추구하기 때문에 되게 지금 엄청 많이 벌기를 원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평생 한 100년 인생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꾸준히 우상하는 블로그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5, 6포 한다면 한 달에 10만 원은 그냥 무난하게 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영업비밀을 말씀드렸죠. 영업비밀 뭐냐? 난한 달에 2, 3포 하지만 결국에 매일 포스팅한다. 무슨 개소리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네? 그냥 내 소설을 올린다. 소설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핵심 뭐냐? 구글 AI가, 얘 크리에이터가 되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유튜버가 똑같다고 그랬죠? 유튜브, 구글은 아직 텍스트 기반으로 분석을, AI가 분석을 하긴 하지만, 구글이 어디 회사죠? 그렇죠, 미국 회사죠. 영어는 되게 특화되어 있지만 아직 제2외국어, 한국어, 그 다음에 다른 외국어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를 되게 분석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 있어요. 체류 시간이 약하다 라고 분석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에이터의 활동량을 가장 크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얘는 쉬지 않고 활동을 하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가장 키포인트. 그래서 제가 일기라도 올려야겠죠. 일기라도.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 4분 지났지만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또 일주일이 지나도 오늘이 4월, 1월, 일주일이, 약또 일주일이 지났다 그랬는데, 한 솔직히 여기서 한 6일 지났죠. 6일 지났는데 1월 13일입니다. 13일. 1월 7일에서 1월 13일인데 얼마 됐냐? 이렇게 돼. 오늘 현재까지 6.29. 일일 최고 기록이에요. 하루에 6천원 번적 처음이에요. 와, 대박. 4천원까지 벌어봤는데 어제 3천원 벌었죠. 3.54달러 있었죠.
근데 이것도 되게 높은 기록인데, 와, 오늘 2.29 나온다고? 와, 대박. 소름 끼쳤어요. 저는 솔직히 해서. 야, 이거 가지고 무슨 소름 끼쳐? 그런데 솔직히 해서 6.29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번 주 포스팅을 했냐? 1%였어요. 저번 주에.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그냥 6.29 찍혔어요. 놀랍죠. 이제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잠에서도 돈을 버는 방식이 탄생한 거죠. 게다가 13일 밖에 안 지났는데 13 밖에 안 지났는데 역대 최고 기록 2.66 을 벌었죠. 근데 단순 계산하게 되면 이번 달 수정치는 그냥 두배 할게요. 66 떼고 5만 원이에요. 와우, 5만 원. 아, 이거 되게 저는 역사적인 기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갑자기 뇌의 과소성? 무슨 얘기일까? 아, 뇌의 과소성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뇌가 새로운 걸 배우게 되면 뇌의 시냅스세포가 연결이 되게 강화돼가지고 되게 뇌가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뇌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뇌는 빠르게 적응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 신화가 있잖아요. 100일은 지나 습관을 66일 내에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아침에 인간 영상 남겨드렸는데 66일. 100일, 기본적으로 100일을 보고 있어요. 3개월 뒤면은 90일이 지나면은 사람은 완전히 변할 수 있다. 모든 세포가 바뀌어진 시기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또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익히고 새로운 뭐, 뇌 새로 수영을 배운다. 테니스를 배운다. 라고 했을 때그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갑자기? 생뚱맞게? 자, 이게 오늘자 조선일보의 기사를 제가 캡처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드센스에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티스토 블로그도 똑같아요. 중간 광고 들어왔죠? 2023년에 900불에서 가상화폐. 그 다음에, 아, 빠진 치약. 그 다음에 옆에 우측에 보면은, 전자책.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은퇴 후 20분씩 전자책. 이게 뭐냐면 요새 광고가 되게 똑똑해져가지고 내가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위주로 저는 전자책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자책을 노출시켜 주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옛날 처음에는 제가 이 얘기는 이런 광고 붙는 게 특히 어떤 티스토리 블로그 들어가면 덕지덕지 광고가 붙는 게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심지어 1년 전에 티스토리 시작 애드센스 받으면서 저희 그 가족들 누나가 있는데 누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광고 턱지부터 붙으면 클릭해? 정말 싫잖아. 나도 그렇거든. 그래서 나는 약간 여기 애드센스로 돈 버는 거 약간 퀘션이야. 약간 퀘스천이 든다라고 했어요. 제가 믿지 않았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한 1년, 2년 가까이 이걸 했잖아요. 근데 뇌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냐? 아, 썼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에는 광고 어떤 상품 파동의 목적이 인 거죠. 이익을 창출하는 거. 그렇게 되면 광고를 소비자에게 원하는 광고를 노출 많이 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도 좋고 그냥 자본가한테도 좋아요. 회사 입장에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AI식으로 제가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 전 전자책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노출시켜줘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컨슘, 소비할 수 있도록 광고가 맞추는 광고로 제공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요새 뭐냐면, 1년 전 제가 누나한테 얘기했던 애센스 안될것 같아. 아, 너무, 나도 클릭 안 하는데 될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맞춤형 광고로 제공해준다면, 너도 윈이고, 내 포스팅 보는 사람도 이고, 나도 윈이다. 라고 하고, 덕지덕지라고 하면은, 난그 정도까지 많이 붙이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자동 광고나 수동 광고냐라는 영상도 남겨드릴 거지만, 그 정도로 많이 붙진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광고는 상당히 소비자, 내 포스팅 읽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중간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뇌가 바뀌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 내가 많이 습관처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2년이 지나면서 제 뇌가 좀 바뀌었죠. 아, 이게 자본주의 사회다 라고 해서 저는 광고를 인정했거든요. 제 지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그냥 연금형 블로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걸 원치 않지만 상업적인 글쓰기를 하는 게 너무 싫다. 제가 평상시에 아까 말했지만 소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문학적인 소질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상업적인 글을 굳이 돈을 버기서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게 재밌어. 근데 그러니까 내일도 좀 바뀌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걸 되게 안 좋게 볼게 아니고, 재밌네? 아,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내가 문학적이나 비문학적인 게 아니고, 아,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try, 도전을 해보니까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실패죠. 그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소소하게 너 2년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밖에 못 벌어? 라고 너는 실패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장기적으로 성공이라고 봐요. 왜냐? 나는 도전이라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만 볼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부캐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그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일단 첫 단추를 끼워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 당신의 뇌를 가소성, 뇌를 변화시켜야 돼요. 뇌가 다른 생각을 하게끔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변하게끔 여러분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든 유튜브든 그다음에 뭐 카카오 이모티콘든 그냥 해보란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 right now. 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 영상 보여주겠습니다. 제 이모티콘이 아직 카카오톡에 출시 못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내에는 카카오톡에 출시될 거예요. 왜냐? 제가 맨 처음에 카카오톡에 냈던 게, 그리고 정말 처음 만들었던 캐릭터 이거예요. 그 검정 악마.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카카오톡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반사회적은 아닌데, 카카오톡의 트렌드가 뭐였냐면 너무 귀염, 뽀짝. 반짝반짝 그렇게 귀여움이 너무 귀엽다 안녕 이런 거였는데 그럼 나는 반대로 하자 나는 악동 캐릭터를 하자 해서 검은 악동을 그렸었는데 지금 뭐 그때는 정말 잘 그렸던 건데 지금 보면 형편없어요 아씨 떨어지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2년 전에 티스토리 블로그 가면서 같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최고였어요 와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야 너무 이뻐 생일 축하해 와 욕하는 거 X 너무 메시지가 명확하고 너무 이쁘다라고 했고 제가 1년 동안 도전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이것도 1년 전이에요 2년 했기 때문에 1년 전에 가장 그렸던 캐릭터가 이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카카오톡을 딱 냈을 때 약간 사랑스러운 여친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카카오톡에 계속 주말마다 그리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좀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좀 귀여운데 지금 봐도 부족한 면이 많지만, 지금 봐도 저는 괜찮아요. 메시지가 명확하거든. 커피 한잔 할래? 사랑해. 아, 아이스 아메리카? 어디야? 왜 늦어? 이런 거. 제발. 이런 느낌이고. 사랑해. 그 다음, 아, 배고파. 이런 캐릭터인데, 굳이 멘트가 없더라도 메시지 정해진다라고 했는데, 카카오톡이 날 떨어뜨렸어. 그래서 이 핵심 뭐냐? 아, 근데 딱 봐요. 1년 뒤에, 1년 전에, 검정 악동, 그 다음에 1년 뒤에 귀여운 여친 이미지예요. 바뀌었죠?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약간 그림을 끊기도 했지만 놓지 않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더 늘었겠죠. 여기서 말했죠. 내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내 가소성 얘기했죠.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아예 준비를 안 했으면, 나도 할수 있어! 라고 했으면, 처음에 붉은 악동, 검정 악동의 소중도 몰라요. 근데 제가 2년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 2년 전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1년 전에 이 정도 수준이었고, 최근에는 제가, 내가 변했어요. 아, 왜 떨어질까라고, 뇌는 자동적으로 생각이 마련이에요. 왜 떨어지지? 슬퍼요. 하지만 뇌는 생각해요. 아, 왜 떨어지지? 그래서 저는 2023년에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는 이유가 뭐냐면, 뇌가 변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뇌의 가소성을 믿고 도전을 해보세요. 정말, 정말 강추드립니다. 창피한 저의 이모티콘을 그냥 오직 후에 출시한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자, 구글이 준 애드센스 수익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당신이다. 이게 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은 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수 있어요.
자, 람보르기니를 사는 그날까지, 사는 게 아니고, 타는 그날까지, 타는 게 아니고, 정말 사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약간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제가 더 혹시 15,000, 아이고, 뭐, 한 달에 뭐, 5만 원 버요? 딴 사람들 500만 원 번다는데, 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도 언젠가는 500만 원 벌 겁니다. 근데 저는 과정이 재밌어요. 와, 이렇게까지 재밌나? 되게 5만 원, 되게, 저 그냥 알바하면, 주말에 알바하면 8만 원, 10만 원 벌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5만 원 벌면서도 이게 재밌는 거야. 왜 재밌을까? 아, 나의 뇌가, 어떻게 하면은, 애드센스로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재밌는 거야. 여러분의 뇌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를 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실 거죠?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